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데요. 이 포럼 첫날인 오늘 제주 4.3에 개입한 미국이 사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1945년 이후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최대 민간인 학살로 기록된 제주 4.3 사건. 미국 정부가 파견한 군대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데 개입했다며 속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Is it what has been called a 직접사과? Is it important to think about that it has to follow a pattern that is there?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원폭 피해자 추모로 사과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If President Biden were to visit the Jeju 4.3 Peace Park and show his respects, show his sorrow and sympathy,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will be elevated. 200여 년전 조선시대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구한 의녀 김만덕.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돼 나눔과 봉사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더욱 필요한 만큼 김만덕 국제상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제2, 제3의 김만덕이 행한 은혜로운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우리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평화롭게 극복되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개막한 제주 포럼. 국내외 인사 2천여 명이 참가해 5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주 포럼은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